네, 안녕하십니까. 콩인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산 코인인 리플, 우리 리플 코인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뉴스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 기사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리플 코인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최근에 있던 리플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은 다 가져왔으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그렇듯 별 영향가 없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막 제목을 보면 리플 0.5달러 심리적 지지선 방어 주목, 리플 SEC 소송 진행 상황은 약간 이렇듯이 별 영향가 없는 기사들이 한 거의 90% 이상이었고, 뭐,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냥, 뭐, 현재 가격은 얼마고, 뭐,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달러를 돌파하면 몇 달러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별로 영향가 없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영향가 있는 기사들을 몇개 찾았습니다. 자, 리플 주식 매입 발표 후 150달러 가치의 평가. 오케이? 이 평가를 받았대요. 이게 분산 원장 기술 회사인 리플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15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26일, 오늘이죠. 2022년 1월 26일 회사 측이 밝혔어요. 예, 이를 더블로기 전했는데, 이게 기사 내용을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을 고소했지만, 지난해 리플에게 재판 패소한 테트라곤 등등이 속한 시리즈 C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환매하고 있다고 해요. 당시 리플의 평가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회사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리플의 새로운 가치를 150억 달러로 평가했다고 해요. 뭐 시장에서 리플의 강력한 입지와 글로벌 회사 모멘텀을 반영한다라며 리플의 글로벌 사업은 막 엄청 성장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현재까지도 리플은 계속해서 최고의 한 해였다, 최고의 해였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상황이 뭐 좋게 끝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한 가지 괜찮은 거 하나 가져오긴 했어도 이게 지금 리플이 막 여러 가지 호재 이런 게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 하면 일단 SEC의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 미국의 SEC. 스카라무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백악관 공포국장이 설립한 헤지펀드. 이 헤지펀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ETF죠. 근데 이거를 바로 컷. 지금 이러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SEC가 비트코인을 필사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인정을 해줄 만도 한데,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게 SEC가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괜히 이 SEC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자기들까지 막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리플에 관련돼 있는 약간 협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EC 때문에 이 SEC의 눈치를 보느라 터져줘야 될 호재들도 터지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 그거죠. 무조건 소송이 이겨야 호재든 뭐든 빵빵빵 터질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진짜 리플 코인의 전망은 저는 아직까지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송이라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소송이라는 강력한 리스크를 해소만 하게 된다면 리플은 진짜 순식간에 개미들은 탑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에 반대로 약간 투자를 하는 그런 청개구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리플코인에 대하여 무작정으로 아주 무조건 존버 무쇠들만 많이 있었어요. 무지성으로 탑승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리플은 이제 5,000원, 10,000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보다 100원, 200원 이렇게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슬슬 오를 때가 됐다.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뭐 비트코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진짜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전문 트레이더들도 대부분 28K에서 30K까지는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크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최근에 존고점 돌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1억 넘긴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죠.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도 그렇듯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각자 자신들이 무슨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 남의 말을 맹신하는 거는 그냥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 리플 코인은 하나에 한 8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10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을 사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10억이 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이렇듯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자, 막말로 우리 2020년 5월에서 7월 이 대하락장에서도 약간 비트코인이 망했다. 완전 시즌이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때 진입한 사람들은 모두 다 큰돈을 벌었어요. 이렇듯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말 선동 당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리저리 휘둘러다가 손해보는 것보단 내가 내 방식대로 후회 없이 하고 손해보는 게덜 억울해요. 남들 말 듣다가 손해를 입으면 진짜 잠도 못 자요.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해가지고 내가 잃는 게 낫지. 남들 말 듣다가 따면 좋겠지만 잃게 되면 진짜 죽어요, 그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모든 게다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최종 판단은 꼭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마진거래 있잖아요. 마진거래 좋아요. 이러한 하락장에서의 마진거래 레버러지 땡겨가지고 올롱 잡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1%만 떨어져도 손해가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깊게 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